저를 위로하실 필요는 없다. 슬프거나 아프지 않다. 간단한 다과를 준비했으니 함께 나누면서 삶과 죽음에 대해 사유할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다. 그야말로 유시민 작가답고요. 가장 많은 고뇌가 담겨 있기도 하면서 모친에 대한 사랑도 절절하게 표현되고 대단히 감정이 절제되어 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또 추도식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아마 그 상중에 그 조문 오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뭐 배려 같은 게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좀 여러 가지 복선이 좀 깔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긴 드네요. 유시민 대선 출마설은 이제 그만 이야기해도 될까요? 정계를 떠났다는 거를 저는 믿지 않고 그다음에 모르겠습니다. 선출직에 출마를 하실지 여부는 뭐 본인의 자유죠. 근데 저는 상황이나 기회가 되면 충분히 출마하실 분이다. 이렇게 공직을 탐하는 분은 결코 아니고요. 그리고 현재 그분이 하신 말씀 하나하나에는 뭔가 감추거나 복선이 깔려 있다라는 것은 저는 전혀 발견을 못했어요. 그동안도 쭉 그래왔고요. 그래서 아마 다 진심이다라고 네. 저는 보고요. 정치를 떠나지 않는다. 그건 맞죠. 정치라는 속에 있으니까. 하지만 그분이 보시고 생각하는 정치란 것은 시민의 정치이고 시민들이 함께 세상을 바꿔나가고 세상을 좀 더 인간다운 곳으로 만드는 그런 진보적인 정치의 하나의 뭐 커다란 움직임에 보탬이 되고 싶다.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요구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당 하기 나름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제 조건들을 이렇게 내것이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상당히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네. 그리고 오히려 예를 들어 유감 표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보다는 자유한국당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전반적인 네. 분위기는 강대강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네. 정말 이거 남북 대화하는 것처럼 굉장히 지금 어려워요.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남북 대화는 지금 뭐 문재인 정권이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만나려고 하고, 네. 어떻게든지 뭘 이렇게 또 지원하려고 하고, 야당에 대해서도 좀 한번 좀 그런 그 네. 부드러움을 가졌으면 좋겠다. 현재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엄정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심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 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국가수사본부라는 것은 경찰 내에서 수사의 독립입니다. 수사경찰의 그 장인, 국가수사본부장은 개방형으로 네. 경찰관이 아니라 외부에서 영입하는 그러한 틀을 갖추고 있는 형태입니다. 글쎄요, 경찰 개혁이 제대로 될까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아까 뭐 조국 수석은 정치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 활용되지 않게 하겠다 그랬는데 일단 조직이라는 것은 일단 생기면은 그 조직의 생리가 네. 충성하게 돼 있습니다.